너무나 잘 아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를 러시아 문학 여행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현대 작가로 알려진 거고, 그렇다고 꼭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다른 러시아 작가들에 비해서 위대하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참고도 저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한테도. 저 개인적으로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를 좋아하지 않았어. 참고로서 이거 하고 이제 소설하고 시집하고 그거 다 있는데 시집 끝에서 봐도 뭐 어디 여러분들께 소개시킬만한 좋은 시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화가예요. 화가라서 그 자기 아들 형제 그린 겁니다. 자, 예술인 부부거든요. 아버지는 화가,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그렇습니다. 아버지 레오니드 오시 오시포비치 파스테르나크, 이게 이제 아버지인데 보통 레오니드 이렇게 부르죠. 후기 인상파 화가고 오데사 어딥니까? 흑해 연안이죠. 제일 남쪽에 기후 좋은데 거기 제일 큰 항구 고르키가 있을 때 귀향 갔을 때도 있었고 했던 그 바로 거기 그 지역에 유대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부잣집이에요. 유대인 집안 중에서 아주 부잣집이에요. 거기에 태어나서 모스크바 의과대학을 갑니다. 그러다가 때려치우고 법대 갔다가 민넨 독일로 유학을 가서 예술 아카데미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된 거거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파스테르나크 아버지가 귀국해서 입대했다가 제대한 후에 저는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니까 이 집은 그 돈 걱정 없어요. 안 벌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평생 그림 그려도. 그랬는데 첫 전시회 때 트리차코프 다 알죠? 이미 그 레핀할 때 트리차코프 했죠. 이 트리차코프가 딱 이 아버지 전시회 와서 보고는 첫 전시회인데 이름도 없는 거지. 무명화가인데 때 와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이라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때 이미 트리차코프 같은 대수집가가 전시회 떴다. 근데 하나 구해 갔다 하면 그건 그 화가는 벌써 뜨는 거예요. 그런 화가인데 이게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아버지 자기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에서 이건 이제 피아니스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로자 이시도로브나 카우프먼 이때도 오데사 사업가 집안 딸이고 부잣집이죠. 피아니스트인데 이 선생이 누구냐면은 안톤 루비 슈타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슈타인입니다. 루비 슈타인. 루비 슈타인은 이제 지금은 또 우리나라도 뭐 이상하게 외국 사람들 표기법이 자꾸 달라가지고 저도 정확한 걸 몰라가지고 맨날 찾아보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루빈슈타인 아니고 아마 제가 찰코프스키 할 때는 루빈슈타인으로 표기했을 거예요. 그 유명한 형제가 다 그랬어. 이 안토니 형이고 동생은 니콜라이거든. 안토니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원장이었고 거기에 찰코프스키가 졸업한 뒤에 일기 졸업생이죠. 졸업한 뒤에 바로 이 안토니 찰코프스키가 위대하다는 걸 알고는 자기 동생은 모스크바 음악원 원장이야. 그거 아주 올라 찰코프스키는 그 음악원 나오자마자 바로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가 된 거지. 그 기억나죠? 찰코프스키 할 때.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죠. 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도 대단한 화가, 어머니도 대단한 피아니스트,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피아니스트. 그 둘이가 1889년에 결혼을 해서 영국 런던에, 나중에 망명 가버리거든요. 혁명을 한 뒤에 바로 망명 가버려요. 이게 이제 부부 그림입니다. 부부 자화상. 자기 남편이 이제 자기는 가상해가지고 부부가 늙었을 때죠. 이거는
애가 파스터나크예요, 애가.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집에 있을 때 그런 거고. 그럼 이 집안, 이런 그 대단한 집안이기 때문에 파스터나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유명인들이 그냥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유명인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 이동파 화가, 이동파가 기억나죠? 우리 리핀 할 때, 그 당시 러시아의 고래 타고난 화풍, 종교화만 그리고 뭐 하든, 그런 화풍에서 반발하고, 폐퇴를 부르고 미술원에서 학생들 중에 대해서 새로운 화파가 일어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동파 전시회 한 데서 이동파 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속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톨스토이와는 막역한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령과 평화, 부활, 연재할 때마다 파스터나크 그 아버지가 삽화를 그려요. 삽화가 굉장히 좋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거나 혁명이 났지 않습니까? 1917년에 혁명이 나고는 자기 체질이 안 맞은 거예요. 이 아버지 체질에. 안 맞아서, 1921년에 눈수술을 위해서 베를린을 가버립니다. 베를린. 가서, 다 베를린, 아예 그때부터 돌아오질 않아요. 러시아에. 그걸 아예 독일에 살아버립니다. 살다가 1933년에 나치가 짓고 나니까 그게 또 싫어서 영국으로 가버립니다. 영국에서 영국에서 죽은 거죠. 딱 이해가 되죠. 근데 가족은 갔는데 파스터나크 왜안 갔느냐. 파스터나크하고 동생 아들만 모스크바 그냥 둬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왜안 가려고 하니까. 그 파스터나크는 자기는 그냥 러시아에 살겠다. 그 파스터나크 남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집안이 어렸을 때 페데르북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집안에 자주 전달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흐마니노프 음악가 알죠? 이것도 대귀족 출신 작곡가입니다. 작곡하고 피아니스트로 딱 우리 보면 음악가처럼 안 생기지 않았어요? 그 사업가나 뭐 정치한 사람 같은데 그 부잣집에 아주 미남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음악가가 된 건데 이 라흐마니노프 특징이 뭐냐면 20대 초부터 우울증이 괜히, 근데 그게 이제 혁명 때문에 그러냐? 혁명 이전부터. 그러다가, 나중에는 10년, 몇다가 이제 혁명이 나니까, 그 부자인데 자기 집안 재산까지 다 몰수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힘듭니다. 혁명 이듬해, 1948년에 유럽 것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1942년에 시민권 얻은 몇달 뒤에, 한달 뒤에 캘리포니아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라흐마니노프 하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귀에 익은 곡이 아마 있다면 피아노 협주곡 2번일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그 도입 부분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뒤에 건 내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던데 이건 오정주 반장이 나중에 이 아주 또 스크린 한번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냐 이것도 음악가입니다. 작곡가 스크리아빈이 아니죠. 스크리아빈이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음악가들도 온다 이 말. 근데, 파스터나크는 스크라빈 아주 유난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스크라빈 보고는, 아, 나도 음악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스크라빈 좋아했어요. 근데 뭐 내가 이제, 나는 뭐이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강의하려고 그걸 들어보니까, 아,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마 20세기의 작곡가 중에서 어쩌면 가장 기인에 속하는 특이한 작곡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톨스토이가 천재의 짓이란 표현이다. 그저 말은 칭찬 같아요? 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본 톨스토이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작곡가가. 근데 어쨌거나 대단한 인물이야. 근데 왜냐하면 음악 들어보면 알아요. 아주 괴상망측해요. 뭐냐면은 작곡가로 드물게 철학을 합니다. 그것도 니체에 빠져요. 니체. 그러다가 이제 신지학이라고
신자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자학은 원래 기독교에서 좋아 안 해요. 신자학 하면 원래 이제 하문을 쓰면은 귀신 신자에다가 지식이라는 지자고 신자학, 신을 아는 학문 이런 건데, 그 신이라는 게 우리가 신할때 신이라는 단어 하나 쓸 때와 신자 앞에 귀자 붙이면 달라지죠. 신이라는 개념, 여러분 머릿속에 신 했을 때그 이미지와 귀신 하면 어때요? 완전히 이거는 무슨 그 옛날 이바구에 나오는 귀신 같죠. 근데 이게 신자학은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기본 원리는 똑같다. 그 영지학이라 그럴까? 그 영혼. 근본적으로 그 인간의 영혼에서 참, 그럼 그 영혼이 뭐냐면은 그 파고파고 들면 내가 전에, 오래전에 그 종교와 문화 강의할 때 모든 종교의 기본은 샤머니즘이라 그랬죠. 결국 이게 거의 샤만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신장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싫어하죠. 당연히. 불교도 싫어하고. 모든 종교는 다 싫어해요. 왜냐면은 거기서 발전해온 것이 이제 기독교나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거라면은 이건 그게 아니고 더 원천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그 귀신 씨나를 까먹는 것 같은 그런 그 옛날 아주 아주 원천적인 영혼의 근원을 찾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크랩인 곡이 어떻게 해서 신비로운 거죠. 들으면 아주 신비롭다고 해요. 아, 일반 평론가들이. 그 피아노 소나타 5번이 유명한데, 이 작곡가도. 어쨌든 그, 이 사람도 이 집의 단골이거든. 이 사람을 파스르나, 어린 파스르나크가 되게 좋아했고, 아, 나도 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그 작곡가의 꿈을 꿀 만큼 이 사람을 좋아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좋아하느냐? 이것도 또 괴상한 철학자 셰스토프라는 키예프 출생인데, 내가 여기 실존주의라고 써놨지만은 이 사람은 실존주의로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보면 뭐 그렇게들 말들이 해요. 근데 나도 이 사람 책을 그 20대 때그 일본 책을 통해서 보고 한때 심취한 적이 있는데 그이 사람은 뭐냐면은. 철학은 철학이고, 그 방법론은 실존 철학적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이 독특한 세계가 뭐냐면 얼굴 관상 좀 보십시오. 낙천주의자 같아요? 비관론자 같아요? 낙천주의자 아닌 것 같죠? 딱 보니까. 하기야 뭐 철학자가 낙천주의자는 자리 없지만은. 그래도 철학자 치고도 너무 좀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은 우수. 우수 철학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문장이 막 어떤 침침하게 보면 그냥 굉장히 미문가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상상력을 하는 그 철학적 치고는 그 당연히 반혁명주의자죠. 혁명 뒤에 이제 프랑스로 망명 가서 파리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이 셰스토프 철학이 이런 우수 철학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일본, 일본이 1930년대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막 성행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청년들 간에 그 군국주의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 사람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30년대에 이 사람이 유행했어요. 셰스토프 막, 비극의 철학자, 우수의 철학자가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난, 뭐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어쨌든 내용이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이제 파스나크 작전 어쨌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랬는데 이제 아 작곡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죠. 그러고 스크랩인 자체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파스나크도 아뭘 하든지 내가 철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집에 예를 들어 드렸는데 1890년 2월 10일에 파스나크가 모스크바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 쭉 다니다가 모스크바대 법학부에 들어가요. 들어갔다 바로 이듬해 역사철학과로 전과를 합니다. 그랬다가 조금 뒤에 독일 마르부르로 유학을 가요. 이건 뭐 러시아 참 좋습니다. 이 나라가. 정치는 독재적인 하거나 말거나 교육들은 뭐 반대로 나가고 돈 있겠다 유학 만들어 가고 만들어
근데 왜 하필 말을 부르겠냐? 중학생 때부터 자주 들었던 도시였다. 그럼 이 대학이 뭘 유명했느냐? 파스나크 유학 갔을 때 마르부르크 대학 하면 여러분들이 철학사에서 서양 철학사에서 마르부르크 대학 하면 실칸트가 이름이 많습니다. 이 마르부르크입니다. 개신교 신학과 대학이 유명한 마르부르크 대학 신학이 유명했습니다. 현재 모습이고 마르부르크 대학 뿌리로 신칸트학과입니다. 이건 뭐 나도 철학이 제 뭐야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한데 신칸트학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 이제 여러분 내가 문학 기행하면서 해결할 때 철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철학사를 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머릿속에 안 남아있겠지만은 내가 이 얘기하면 아 희미하게 기억은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이 독일 철학 근대 철학사가 이제 칸트부터 시작되잖아요. 칸트 특징이 뭡니까? 순수 이성으로 뭘 이해하게 하는 거다. 인식. 말하자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물론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있어가지고, 그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존재를 인식해서 어떻게 가치 평가하느냐. 그게 철학의 기본이거든요. 모든 대상이. 존재 자체를. 그럼 인식 방법에서 칸트가 주장한 것이 순수 이성으로 그 대상을 냉철하게 어떤 감정이나 선입관이 없이 해야 된다. 그래 주장했거든. 그걸 넘어선 게 뭡니까? 헤겔이. 헤겔은 뭡니까? 절대 정신 혹은 절대 관념. 그 순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순수 이성을 가진 인간의 순수 이성이 궁극적으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상태, 그 정신 상태, 그것을 절대 정신으로 불러. 그걸 이제 헤겔은 이제 절대적 관념으로 그렇게 철학에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헤겔이 칸트가 이렇게 했던 데서 한 걸음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 대상을 인식하면서.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칸트는 오로지 철학적인 면으로만 세계를 봤거든. 헤겔이, 우리가 헤겔 철학도 기억나죠? 헤겔은 어땠습니까? 칸트가 인식하고자 했던 그 대상을 철학적인 대상만으로, 학문의 대상만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와 역사, 정치 체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 그 자체를 헤겔은 관찰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헤겔 철학에 보면은 역사부터 역사 철학까지 또 하나, 법률 철학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헤겔 이론 후계들이 좌파, 우파, 중도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마르크스도 헤겔 좌파였던 포열방을 그 영향을 받아서 분류하자면은 그 헤겔 좌파의 영향에서 나온 것이 마르크스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때 막 혁명의 시대거든. 이 19세기 후반 되면은 헤겔이 죽고부터는 혁명의 철학이 성행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이제 된 것이 대개 보면 헤겔파에서 시작되거든. 그래 헤겔이 뜨면서 칸트는 거의 죽어버려요. 완전 헤겔파가 전 철학계, 유럽 철학계를 그냥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헤겔의 좌파가 많아집니다. 우파나 중도파보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철학이 막 우세하거든. 근데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회과학에 가까운 철학이지. 순수한 철학이 아니다. 진정으로 순수한 철학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하면 신칸트학. 신칸트학과가 이제 철학사에서는 세 단위를 만들어요. 헤겔 시대 때 헤겔을 반대해서 신칸트학과가 나오고 그 뒤에 또더 진전된 신칸트학과가 두 번째 나오고 이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한 것은 제3기의 신칸트학과. 헤겔 철학까지 지금 안 된다. 그리고 헤겔 넘어서려면 다시
칸트 순수인으로 돌아가서 헤겔을 넘어서야 된다. 이 주장. 여기 이제 파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코헨이 파생을 한그 제주에 탐복해요. 그래가지고, 철학 전공해라. 그내 밑에서 그냥 조교하다가 교수 되라.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파스나크한테, 코헨이. 하니까 이미 파스나크는 시와 음악. 왜? 스크라빈이 음악이 전공이잖아. 철학은 다만 음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거든. 그리고 파스나크도 마찬가지야. 음악의 뜻이 더 있어. 음악과 시에. 그래서 거절하고는 돌아왔단 말이야. 러시아 도시 돌아와요. 20대 파스나크 아버지가 그려줍니다. 아버지가 아들 그립니다. 자, 이랬을 때 이다라는 한 소녀를 사랑합니다. 이 이다, 노터블 유명한 모스코 집안, 귀족 집안입니다. 집안의 차상인이었던 귀족, 돈 많은 집안의 딸이야, 이다. 고교 시절에 파스나크가 이다 언니가 파스나크 동기생인데 그 학업을 지도해 주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 동생하고 사랑에 빠진 거죠. 그녀를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으며 완벽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그녀를 키운 프랑스 여인은 어머니의 탓으로 제멋대로 하라는 성격. 딱그 성격이 짐작이 되죠.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을 기질에는 안 맞은 프랑스적인 멋대로 하는 그런 부잣집에서 재능 있고 미모를 갖춘 여학생이 프랑스적 엄마 밑에서 프랑스 여자처럼 막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바로 이다라는 소녀예요. 근데 이 남매가 함께 찾아왔어요. 자매가 함께 찾아왔어요. 이래서 마르크란 시에가 이다와 사랑을 표현하는데 욕정에서 오는 고통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까지도 겪는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 그 아픔이 가장 심하다. 우리 말할 수 없죠. 식물이나 동물이 아플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뭐 그래도 그건 우리는 못 느끼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욕망을 참기가 그만큼 더 고달프다 하면서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파스트나크는 그렇게 정말로 내심으로 사랑을 하는데 이다 쪽에서 별로예요. 그렇게 똑같이 사랑 응해주지 않았어요. 그 베를린을 떠날 때 역까지 말을 부르해서 역까지만 가서 배웅하다가 아쉬워가지고 차에 탔다가 베를린까지 가버려요. 얼마나 좋아했는가 알겠죠? 이러면 안 돼요. 좋아해도 내려야죠. 시를 썼고 1914년에 1차 대전 발발로 귀국했습니다. 말을 부르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첫 시집을 내요. 이다에게 청혼해서만 거절당합니다.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소녀가 볼 때는. 그래서 거절당하고 그냥 이다는 그냥 끝난 거예요. 이다와 사랑은 끝난 거예요. 이때 쓴 시가 내가 뭐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찾다 못 찾았어요. 소개시킬 만한 시가 없어요. 그만큼 시가 시시해요. 벗어나는 시가 좋지 않아요. 미래파 그룹 의심력이라는 동인 이름이 의심력이 뭐야? 이르시 누가 사오겠어요? 낡은 문화와 단절 주장하는 마야코프스키와는 논쟁이 잦았어요. 마야코프스키가 나중에도 나오는데 마야코프스키는 이 당시에 러시아 미래파의 최고봉입니다. 옷도 그냥 막 이상한 옷 입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낭송을 하면 막 몇천 명씩 모여들어요. 마야코프스키 시 낭송을 들으려고. 그야말로 그 스타 같은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마스코프스키는 그 당시 러시아 혁명 지지파였거든. 문학 예술적으로는 대단한 기교파고 그런 독특한 미래파지만은 정치 사상에서는 혁명파예요. 근데 파스트나크는 마이코프스키하고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무렵에 그 이제 파스트나크 시는 자연과 현실 교감
융합 추구하는 연상 기법으로 매우 난해하다. 그래서 혁명 후에는 교육부 도서관에 근무를 했다가 1차 대전 중에는 우라산맥봉 페르무로 페르 및 혹은 페르무 모스크바 동쪽 1000km 넘는데 진짜 우랄산맥 부근까지 가요. 그 도시 있습니다. 화학 공장 근무하다가 끝난 뒤에 이제 그만뒀는데 나중에 의사 지바코가 멀리 그 혁명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 피랑 같은 데가 바로 이 부근을 모델로 한 겁니다. 가상의 지명이 나온 건데 실제 지명은 이 부근 페름 부근이에요. 자기가 페름에 있을 때 그 부근에 놀러 다닌다고 한 도시를 머릿속에 두고 그냥 의상 집어꼈을 때그 도시를 그냥 무대로 삼고 러시아 혁명 났고 방책을 넘어서 이랬는데 실제로 파스나크도 그때까지 혁명에 관심이 없다가 혁명이 난 뒤에는 또 혁명을 지지해요. 그래서 방책을 넘어서 라는 시집도 내고 그 다음에 여름에 나의 누이 낭사 그걸 씁니다. 쓰고 시집은 나중에 내전 중에 여기 혁명이 이 러시아 혁명이 그래야 됩니다. 그 혁명을 일으켰죠. 그럼 이제 그 혁명을 반대하는 파 백군이죠. 백군 혁명파는 적군 붉은 적자 붉은 군대와 흰 군대 혁명 반대파는 백군 흰 군대 전쟁을 한 3년을 했거든요. 그때 그걸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전 그 내전 중에 모스크바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개인적으로는 레닌을 긍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닌 지지했어요. 당시 초상과 시집 나흐삼, 나흐누이 나흐삼 이거 여러분 잘못 들어먹고 무슨 루사르메 같은데 그건 전혀 다릅니다. 니체가 쓴 글 같은데 전혀 다른 파스나크가 쓴 건데 내용도 전혀 달라요. 이거 뭐냐면은 누이를 사랑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은 그삶 자체가 누이라는 뜻. 이게 시스터 이게 이 세스타라라는 게 러시아 말로 영어로 시스터입니다. 마야 마이 지진 이게 이제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누이 나의 삶 누이 자체가 내 삶이다 그런 뜻을 포함돼요. 때까지 파스나크 시에 영향을 준 것은 릴케, 레르먼토프, 부시킨, 그리고 독일 낭만파 시입니다. 근데 이런 영향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영향을 별로 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은 재밌어요, 시가.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부시킨 시 어려운 게 있습니까? 레르먼토프 어려운 게 있어요? 독일 낭만파 시인 어려운 게 있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근데 파스나크 시는 전혀 안 그렇거든. 그래서 난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좋아서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판단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읽고, 아,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뭔가 더 전위적으로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때 러시아의 그 시단의 그 흐름이 젊은 사람들 유행이 전위주의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썼던 그 딱대를 치우고 새로운 기법을 멋지게 쓰자. 새로운 기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새로운 기법 쓰다 보니까 결국은 뭔지 모르는 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엘레나와 비를 노래합니다. 엘레나와 깨어진 사랑을 이제 이 시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나은 누이 엘레나 깨어진 사랑의 그 사랑 자체를 빗대어서 노래하면서 사랑 자체가 사랑한 것 자체도 삶, 사랑이 깨진 것도 삶 그런 걸 말이죠. 바로는 이 여자를 사랑했지만은 이 여자는 약혼자가 제1차 대전에서 전사한 처지금만 오히려 죽은 뒤에도 그 약혼자만을 사랑하는 여인 이게 엘레나. 이걸 이제 그 이런 엘레나를 사랑하면서 느꼈던 자기의 인생, 시인 자신의 인생을 쓴 것이 앞에 그 나은의 나의 삶 시집이 된 말, 시집이었단 말이죠.
바벨과는 대지가 아니고 예레나. 32세 때, 바셀라 그 32세 때 미술 전공 학생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예프게니 아들. 내가 빨간 옷을 쓴 이름을 외우더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아들이 나중에 파스날크 죽은 뒤에 아버지가 못 받았던 노벨상을 아들이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 첫 아내, 나중에 그 이혼을 하거든요. 파스날크 애인이 일생 동안 세 여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정말로 결혼을 한 본처가 있는데, 본처 아들, 정통이죠. 정통, 적자, 그 예쁘게. 부부는 결혼 후 잠시 베를린 부모들이 있었죠. 가요. 함께 지내다가 돌아왔고, 이게 부모들과는 마지막. 돌아왔단 말이에요, 파스나는 러시아로 다시. 돌아와서는 밤, 다시 부모를 보러 갈 수도 있었는데, 뭐, 어쨌거나 안 가요.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독일 살고, 나는 러시아 그냥 살겠다. 못 만났죠. 부부가 함께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며느리를 보여준 거, 인사한 거,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애,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 두 부부. 요건 이제 사진이니까 실물 그대로죠. 첫 아내. 이때, 파스텔냐크가 그야말로 그냥 불행의 대명사인 한 여느 시인과 교육관계는 연애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편지하고 뭐 편지를 그냥 오랫동안 거리를 한 왔다 갔다 왕복 선언을 한그 시인 말이 나 여자 이 여자 여자는 관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불행할 것 같지 않는데 참 생애가 어쩌면 이런 여자는 관상으로 불행할 것 같지 않은데 불행한 거는요, 여러분 주변에 보고. 지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불행을 자초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나쁘냐? 성격이 더러운 거죠. 성격 꽂으면 그 사람 팔자 달라지거든. 보십시다. 모스크바 미대 교수로 그 당시 푸시킨 미술관 창설자인 이반 브리드밀이 티베타예프 그 유명한 집안의 딸이야. 이게 말이 나가? 그렇죠. 미대 교수 아버지의 어머니는 독일과 폴란드 귀족 후예로 이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 이거 피아니스트야. 어머니가. 아버지는 미술 전공.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이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이.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 아내니까 그전 처가 놓은 아내들,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복 남매들이 많아요. 근데 이복 남매들이 다 사이가 나빠. 그이 무렵에 이제 편지, 마리나에게 보낸 파스나 그 편지에 보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책 팔아가지고 빵사 먹었다. 쉽게 말하면 뭐 그냥 궁핍했던 거죠. 그 이복 남매, 마리나 이복 남매입니다. 다 사이가 나빠요. 그리고 마리나의 친동생은 아나스타시아. 이복 형제들 간에 맨날 싸워. 아버지는 미대 교수인데 친절하지만은 가족과 떨어져 있어요. 마리나 혼전에 애인도 있었고 아주 당돌한 거거든요. 그 아까 그 그림 보니까 당돌하죠. 사진 보니까. 어머니가 결핵으로 제노바 부근의 네르비라는 데 요양을 갑니다. 그 따라가요. 스위스 제노바 부근 네르비로 따라갔다가 마리나는 역시 스위스의 로잔 학교에 입학합니다. 로잔 학교. 그 이후에 이태리, 프랑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지를 따라 여러 학교 전진하다가 어머니 욕으로 음악 버리고 시를 선택합니다.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처럼 피아노 이런 거 하지 말고 힘들게. 왜 피아노 힘들거든요? 신화 써라. 만약 16살 때 솔본 대학에서 문학사 수업을 듣습니다. 이때 솔본 대학의 풍토가 어떠냐면은 러시아에서 상징주의 시인으로 알려져. 이게 프랑스 문단을 휩쓸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해버려. 왜? 프랑스 쪽에서 볼 때는 러시아 상징파 문학인들이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전위적이야.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학 세계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바로 들었는데, 그 이제 앙드레 벨리, 알렉산드르 블로크 이런 문인들 상징주의 여기 이게 이제 네르비 러시아 현대화들이 많이 거쳐있던 곳. 마리나가 첫 시집 이브닝 앨범 냈는데 이 평론가 하나가 이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여자 멘토가 되고요. 흑해 휴양지에 블루 하이트 예술인 학교 거주지입니다. 푸른 언덕. 그 살면서 예프론 사관학교 학생이에요. 아주 미남. 예프롱을 만나가지고 둘이 연애합니다. 그렇다고 둘이 결혼해.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아요. 또 하나 낳았어. 딸이 둘이거든. 자, 그럼 이게 이제 예프론이 응? 그 사원 생도니까 졸업하면 군인이 되잖아. 장교가 되잖아. 그랬는데 이 마리나는 소피아라는 여르 시인과는 동성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하고도 관계하고 여자하고 동성애도 하고 뭐 이런 남성 이게 이제 바짝 흐느진다는 증거가 이제 하나 생긴 거죠. 1914년에 예프론 입대해. 17년 모스크바 주둔 해 있었는데 혁명이 났거든. 났는데 이 예프론 마리나 남편이 백군에 가. 백군 뭡니까? 반혁명파야. 그리고 마리나가 자기 남편 만나러 간 모스크바 갔거든. 온갖 고생을 해갔어. 근데 마리나 문학적인 시, 마리나 시 세계는 뭐냐? 아주 선천적으로 반혁명적인 거예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싫어. 그러다 광원에다가 작은 딸 맡겼거든. 맡기면 죽어버려. 맡겼는데 이 딸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딸이 또 하나 있죠. 베른에서 에프로 만나요. 그럼 베네에서 만났다는 뜻은 뭡니까? 망명했다는 뜻이죠. 이미 1917년에 혁명이 났으니까. 혁명 뒤에 반혁명 계속 쓰다가 남편은 또 백군에 가담했다가 패배하니까 독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을 만나고도 그 뒤에 다른 장교 하나를 만나가 또 사랑합니다. 이런 시절에 자기 생활을 릴케와 파스터나크에게, 파스터나크 이두 위대한 시인에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트라이파타이트, 그래서 삼각 그 중심이죠. 서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삼각 관계 편지를. 삼각은 연애는 아닙니다. 연애는 그냥 서신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파리에 정착합니다. 했다가, 물론 이제 프라그 근교에 있다가, 또이 뭐, 어느 도시에 옮겨 갔다가 이제, 베를린 거쳐서 파리에 이제 이사해가 살고 있단 말이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귀국을 했거든. 남편이 그동안에 전향을 해가지고, NKVD는 러시아 KGB의 전신입니다. KGB, 러시아 정보부의 전신 NKVD거든. 그 남편이 반혁명군이었다가 완전히 고무신 거꾸로 신고 혁명 지지파가 돼가지고 그 정보부에 들어가 활동을 하거든. 다른 무마 상관없이
남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배우냈고. 남편은 트로츠키 아들 암살에 관련해서, 트로츠키가 스탈린의 적이잖아요. 그 스탈린이 이때 집권할 때거든. 스탈린이 장기 집권합니다. 20년대부터 53년에 죽으니까 오랫동안 집권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스탈린의 강력한 정적인 트로츠키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는데 이 마리나 시인의 남편이 NKVD 정보부에 있으면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나는 프랑스에 있다가 프랑스에서 추방령이 내려요. 왜? 러시아에서 항의하거든. 이런 그 러시아에서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볼 때는 남편이 막그 러시아 정보부원에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이런 여자 우리 둘수 없다 이렇게 쫓아버려. 그리고 다시 이제 러시아로 돌아왔어. 아들 데리고 여자가 엄청난 감시야. 뭐야? 파리에서 계속 반혁명 심었었거든. 남편은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살당해버리고, 큰딸은 약혼자가 NKVD야. 이런 데 한번 걸리면요, 고생합니다. 자, 이러다가 마리나가 아들과 시골로 갔어. 시골로 피난 갔어. 하도 학대를 받다가 도시에. 그 작가 동맹은 찾아가가지고 취직하나 시켜달라 하니까 함께 청혼을 했던 이 사람은 취직시켜주고 호텔 베이비보였거든. 근데 마리나한테 작가 동맹에서도 취직을 안 시켜줘. 이래서 옐라부가라는 데로 돌아가서 몸에 죽어버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게 자살의 입문이고 실제로는 죽였다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입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료 3쪽에 보면은 자료 3쪽 보십시오. 보면은 중간 밑 조금 밑에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 나오죠. 자료에 나오죠. 이게 이제 이 마리나가 죽으면서 이런 유서를 써놓고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용서해달라. 그러나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 Go on would be worse. 살아가면 더 나쁜 게 밖에 없다. 난 너무 아프고 뭐더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 너무 사랑한다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더살수 없다는 걸 아마 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해해달라. 아버지에게, 딸에게도 전해달라. 만약에 그들 만나면 전해달라. 다 끝까지 사랑했다. 나는 내 운명의 트랩에 빠져서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 이게 이제 유서를 써놓고 죽었는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각광을 받아요. 이게 이제 죽기 직전에 마리나 모습이고, 이게 동상까지 세워집니다. 동상까지, 모스크바. 동상까지 세워집니다. 이랬고요. 이 무렵의 이제 20년대의 파스르나크, 요겁니다. 요게 두 번째, 이게 파스르나크고, 이게 유명한 에이젠슈타인, 영화감독. 20세기 초기 세계 제1인자였습니다. 에이젠슈타인. 영화 감독. 그 다음에 유명한 마이콥스키가 이 사람입니다. 어때요? 어디 가서 탁 눈에 띄게 생겼지 않아요? 마이콥스키는 나중에 자살해요. 자, 이때 파스나크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누구냐? 마이콥스키. 그런 빛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미래파 대표. 근데 이 사람 시가 너무나 그 선동적이에요. 아주 잘 써요. 마이콥스키 살았던데. 그 다음에 아흐마토바.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러시아 모더니즘의 대명사. 아, 예, 그 다음, 나우코프. 나우코프는 여러분 다 알죠, 뭡니까? 로레타. 그 망명 갔다가, 혁명 뒤에 러시아 부잣집 체제이거든. 그걸 유럽으로 망명 갔다가 미국 가서. 미국에서요, 난립니다. 이 나우코프, 여러분들 로레타라는 그 이상한 소설 하나만 기억하겠지만은, 나비 박사예요, 나비 박사. 나비 수집의 전문가고,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는 러시아 문학을 강의하는 인기 교수고, 인기 교수였어요. 거기에 대한 저서도 있고. 근데 뭐, 이 사람이 쓴 러시아 문학 그 해설 교재가 잘 쓰고 좋으냐고, 글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아주 희박한 외국어 몇 개의 외국어를 하는 데다가, 러시아 문학에 통달한 데다가, 나비나 이런 데 대해서 또 전문가 수준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이 로리타 아닙니까, 로리타. 내 삶의 빛. 내, 로인 하는 게 이제 가슴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육신, 내 육신의 불. 나의 죄, 나의 영혼. 이 로리타 서두에 나오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울렸던 거죠. 조용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작품들은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나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서사시 1905년은 고리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것도 못 봤어요. 산문집, 이것도 난못 봤고. 이제 재혼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